중국어 맹꽁이, TV. 자, 재미있는 중국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코너가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패턴이랑 관용어하고. 관용어, 이 고사성어 이제, 아, 네 개는 근데 소소한 이슈도 가끔 하니까 네 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사성어가 제일 재밌습니다. 옛날 모르는 얘기도 듣고, 그렇죠. 또 거기서 삶의 지혜도 얻고, 또 제가 또뭐 여러분들은 뭐 어쩌고 너스레 들 제가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편하게 막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예문을 따라 읽지도 않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도 또 재밌는 고사성어 또 꽁이가 풀어줄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재밌는 고사성어 하나 배우러 가 보겠습니다. 냉이와 함께 과사성어 배우러 갑니다. 출발. 옌, 얼, 따오, 링. 옌, 얼, 따오링. 엄미, 더링이라고. 여기서 엄은 가릴 엄자입니다. 뭔가를 가리다. 이는 귀이, 도는 훔칠도, 령은 방울령입니다. 즉,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서는 얕은 수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주 얕은 수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 아주 간단합니다. 뜻이. 그럼 여기에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면은, 아, 그리고 방울을 꼬가 아니라 어떤 걸 훔치더라도 귀를 막으면은 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항상 주변의 상황을 예? 살피면서 훔쳐야 할 텐데. 이거는 뭐 방울을 훔쳐서 꼭 이게 저기 잘못된 게 아니고 도둑이라고 한다면은 귀와 눈이 항상 밝아야 항상 하는데. 밝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꼭 방울을 안 해도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멍청한 도둑의 이야기가 네, 있는지. 항상 뭐 어디 가나 또 있습니다. 옛날에 몰락한 귀족의 집 대문 앞에, 아무리 몰락했다고 해도 귀족의 집이잖아요. 네. 그 대문 앞에 달아난 방울이 일반 방울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이에요. 원래는 뭐 귀족 집안이니까 무서워서 못 훔치다가 도둑이 그게 눈독 들였지만은, 근데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몰락했으면 저 집안에 하인들도 별로 없을 테고, 뭐 이제 사람도 적으니까 훔치기 쉽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밤에 이제 그 금방울을 훔치러 갔어요, 도둑이. 훔치러 가서 방울을 당겼는데, 이 당기니까 방울은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서 자기 도끼를 막은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안 듣겠다고. 근데 박아보니까 진짜 소리가 안 듣겨요. 아주 작게 들리거나. 그러니까, 아, 참,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둑이. 그리고 정말 이제 막 솜으로 자기 귀를 꽉 틀어막고 다시 이제 방울을 훔치러 갔어요. 방울을 이제 자기 귀를 꽉 막았으니까 참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방울을 잡아당긴 겁니다. 훔쳐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아당기니 소리가 요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집 안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 도둑을 바로 잡은 거예요.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웃는 게, 아,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방울을 이렇게 훔치는 놈이 어딨냐고 그러게요. 그 도둑은, 아니 내 귀도 다 막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나왔지? 아, 하면서 여기서 오늘 이 어미더덕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오늘 속성이가 나고. 고사성어는 저희가 뭐 어떤 뭐랄까요? 고사성어를 배워서 현실에 뭔가 좀 현명한 방법을 갖다 좀 배우고자 하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뭐 바보 아닙니까? 바보. 바보지요. 약간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말에는 눈 가리고 앙이야? 뭐요? 뭐그 그런 말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 더하지요. 같은데. 예? 아무튼 뭐 저희가 뭐꼭 맞는 건 아니지만 현실 사회에서 본다는다면은, 뭐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예를 찾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생각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딱 맞는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뭐 많이 안돼 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중소기업에서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뻔히 알면서 이걸 이 조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뭐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서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이 쓴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 우리가 이제 진통제 맞듯이 다가와서 그 진통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만 그게 왜 자기가 편한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뻔히 자기가 자기를 알면서 속이는 거죠. 네네 자기를 그냥 귀를 막고 귀찮아. 내가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그 중국에서 했던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망해서 물론 이제 중국이 뭐 규제나 하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장님들이 뭐 일부의 사장님들은 그런 쪽에서 그게 개선책을 찾고 항상 환경은 바뀌어가니까 오히려 더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나가야 이제 되는데 걸음적이 크다고 봐야죠. 그걸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안 듣는 이유가 귀찮아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사장이라는 거는 오히려 제일 힘들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는 거는. 타인이죠. 예, 사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응? 근데 이런 건 있죠. 저는 저도 조직 생활도 해보고 제 사업도 해봤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관리자나 리더가 바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부터 놀라는 게 아니고 주변을 모두 살피면서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자처럼 항상 바쁘면 주변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리자나 리더가 바쁘면은 전안 된다고 봐요. 여유롭게 보여야 됩니다. 대신 모든 걸 보면서 여유로워 보이면서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앞에 미래에 대한 나가야 할 방향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큰 줄기를 잡으면서 여유롭게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또 저기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요. 여유가 항상 있어요. 머리는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옆길로 샜는데 이런 얕은 수를 속이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저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냥 그게 꼭뭐 우리가 바보라고 저기 이거는 너무 좀 과하게 가서 이게 제가 고사성어가 됐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이 도둑도 천지 바보처럼 진짜 주변을 좀 살피면서 귀로 다 듣고 하면서 훔쳐야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데, 아이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속인 거예요. 그래. 아유, 아무튼 뭐 얘가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옆길로 샜습니다. 아무튼 참 바보 같은 고사성어. 아무 재미는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중국어를 배우는 거니까 예문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예문을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문을 통해서 이 고사성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네. 봅시다. 사기꾼의 글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은 어미 도령에 불과하다. 혹은 눈 가리고 앙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骗子的那些花言巧语只不过是掩耳盗铃的把戏罢了. 네, 그래서 骗子는 사기꾼을 얘기합니다. 那些 글은 花言巧语. 여기서 花言巧语는 성어입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구절에서는 또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왔냐 하면은 只不过是 罢了. 이거는 무엇일 뿐이다 혹은 무엇에 불과하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럼 이거 무엇에 불과한가? 掩耳盗铃的 어미도령 바시 바시는 이제 수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미도령에 불과하다 혹은 눈 가리고 앙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사기꾼들의 글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은 骗子的那些花言巧语 예, 어미도령에 불과하다 혹은 눈 가리고 앙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只不过是掩耳盗铃的把戏罢了. 骗子的那些花言巧语只不过是掩耳盗铃的把戏罢了. 네,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骗子的那些花言巧语只不过是掩耳盗铃的把戏罢了.
네, 이게 오늘 또 네. 고사성어보다 사설이 더긴 여러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좀 너스레도 떨어지면 살맛이 납니다. 그냥 저 맹꽁이의 사설이고 생각이니까 그냥 팅팅지오심 듣고 흘려버리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팅팅지오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